아무튼간에 왜냐면 이 각종 이 저 독감 혹은 뭐 이런 바이러스 쪽에 항바이러스 그 기능을 돼지고기가 암이 돼지고기 그 단백질에 혹은 저기 거기에 그 뭐 무슨 T로 시작하는 건데 근데 돼지고기든 뭐 닭고기든 소고기든 뭐 고기가 아니든 잘 드시고 잘 드시고 푹 자고 푹 주무시고 체온 조금 올려주고 예예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경원을 네. 이렇게 옷 입고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앞으로 이거 중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 지금 뭐 중국의 대처 뭐 중국의 그걸 봐서는 이게 또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한번 유행하고 나면은 뭐 어디 백신 개발되고 이렇게 좀 잡아지면은 다시 또 변종을 해서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재발 가능성 높고 지금 현재까지는 WHO가 발표했거든요. 예, 예, 예.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다. 아직 없죠. 예. WHO가 그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치료제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개 노가리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유사 치료제 가지고 막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잡는 거지. 증상을 잡아서 몸이 극복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거지. 예, 예. 근본적 치료제는 없단 좋다. 말이에요. 이게 예, 예. 현재까지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은? 우리하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저기 연결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 제한 국가 우리가 끼고 살죠. 뭐 그러니까 옆에 중국이 이제 붙어 살죠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우한 바이러스가 전 국민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붙어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중국이 앞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우리는 거기 그냥 붙어서 사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지금 터져 있어서 이게 참 사회적 약자들, 예. 그 다음에 적응력이 이제 그 뭐라 이렇게 이제 학력이라든지 소셜 스테이터스 재산 지위가 낮은 분들일수록 타격을 많이 볼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보죠. 자영업자 그래서 자영업자 마음이 뭐, 아픕니다. 또 무역이다 뭐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안 갈 수 있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지금 관광이나 숙박업은 다 개판났고요. 뭐 관광 숙박이 개판나면은 이제 요식업이 개판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 정말 마음이 아파. 이거 다 아, 그럼요. 거기 참 그 어려우신 분들인데. 자 그런데 또 슬픈 소식이 있죠. 그 우한의 안과 의사 있죠. 제일 처음에 이거 저 경고했다가 그렇죠. 그 공안 경찰에 잡혀갔던 리웬양인가? 리웬 예, 예. 리웬양.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나이 34살이고 이 우한에서 야 이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시작됐어라고 발언한 그 8명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 공안에. 예. 그래서 이 불법적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감옥 갈 뻔하다가 병이 확 퍼지니까 그냥 경고하고 풀어놔준. 그렇죠. 오늘 자기 병원에서 숨졌다고 오늘 새벽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리웬량, 닥터 리웬량. 자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그렇죠. 미국의 그 자유보수 진영 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뭐 그거 한 거는 일단 네. 가장 그 근본적인 중국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조금 저기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네, 제압을 해야겠다.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거리두기죠. 거리두기고 그전에는 막 지원하고 그냥 후견 해주고 시장 열어주고 예, 예. 중국에 뭐 작정 예, 예, 예. 현대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다 눈 감아주고 뭐 그랬는데 예, 예. 아 지금은 그러면서 막 투자시켜주고 그랬는데 예, 예. 제일 그거 한 거는 경제적인 투자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예, 예. 사회적인 큰택 예, 예. 중국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해서 이거는 이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유도를 예. 안 하더라도 예, 예. 알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가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거리두기가 결국 디커플링 차이나.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이 진행시켜온 미중 문명 전쟁의 핵심적 그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100% 이상 조기 달성돼 버리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아니 그 미국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철저하게 훨씬 더 빨리. 빨리 그리고 상당한
그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휴증을 큰 이 부작용을 아마 미국도 감수를 해야 되고 우리도 감수를 해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니까 그렇죠. 중국산 생활 제품 좀 비싸진다 뭐 이런 거 외에는 그 큰 타격이 아니겠죠. 우리는 타격이 크죠. 우리 크죠.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화위복인데 예, 예.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이 큰 그런 변화가 지금 막 그렇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자유시민은 우리 자유시민들은 사실 이런 상황을 어렴풋하게 감지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네, 예, 예. 또 그리고 혹은 한반도에서 중국은 뭐냐? 분단 상황은 뭐냐? 아, 이런 고민을 이런 고민을 쭉 해 왔고 그래도 뭐 후진타오 한 중기까지는 아, 그래도 중국이 믿을 만하다. 그 뭐 미국도 뭐 육자회담 저기 좀 그 뭐야 저 주관국으로 인정도 해주고 뭐 이래 왔는데 이제 확 달라진 게 한 몇 가지 중요한 케이스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노이 회담이 그러니까 한반도와 관련해서 예, 예, 예.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한 뒷배를 북한에 섰는데 미국이 하노이 회담 그 단순히 핵 미사일 핵이나 혹은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WMD 전체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라고 하는 기준을 딱 그리고 그 기준이 충족 최소한 협상을 할 만큼 또 같이 진행을 할 만큼 기준이 안 되면은 그 만들어 와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노이 회담이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면 네. 결국 이거야. 이 분명히 미국서 이제 트럼프가 주도하는 뭐 어떤 흐름이 있는데 예, 예, 예. 이 흐름이 뭘 목표로 하는 거냐 그래서 색깔 그리고 우리랑 어떤 관계냐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헷갈렸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백모세네 탈출을 보신 분들이 많아 그렇죠. 제가 저는 일관되게 그걸 그럼 우리는 싱가포르 1차 회담의 의미를 의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헷갈려 하시다가 하나 회담 딱 보고 아 이거는 자유보수 세력이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그냥 옛날처럼 뭐 육자회담에서 적당하게 뭐 외교관 놀이하다가 이렇게 손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든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날 정도로까지 그 프로그램을 갖고 밀고 있는 거네 라는 그걸 처음 느끼신 거야. 그렇죠. 일반 분. 예. 그 다음번에 이제 또 그런 계기가 또 있었죠. 미국 자유보수 진영이 어떤 진영이고 뭘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1차 그다음 하노이 회담 되면서부터 네, 늦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말하자면 지정 전략, 지정학적인 전략 혹은 조건 전략을 해서 저 미중 전쟁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수단, 기술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와 기술의 도발성을 지금 차단을 하면서 굴복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중 전쟁이 2018년 이제 초여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예, 예. 그 미중 이제 무역을 가지고 예. 이제 워낙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저거 되도 않는 전쟁, 저거 미국이 개 털리는 전쟁을 트럼프가 겁대가리 없이 벌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 조졌잖아요. 그런데 2019년 이제 하노이 회담 딱 터질 무렵 되면 미중 전쟁의 결과물이 나오고 예, 예.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 별로 덜 보고 중국은 거의 빈사 상태 몰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야 미중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야. 그리고 그 바로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세력이 저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걸 그때 그 무렵에 느꼈어요. 일반 분들이. 저만 해도 한 10년 전에 세미나하고 할 때. 예, 예, 예. 아주 빅 캐션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이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그러면서 조금 예. 89년 90년도 막 좀 아주 아주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네네. 그러는데 13301조가 발동이 되고 한 20년 동안 일본을 완전히
손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중국의 저가산업, 저가산품 세계의 공장 거기에 상당한 상호 침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손볼 수 있을 거냐? 수 있을 거냐라고 그거는 우리가 다 그런 그 퀘스천이었잖아. 근데 미중 미러리 너무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저 중국을 미국 저는 이제 그 500일 동안 499일 동안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회담 계속 하면서도 북한이 해방되려면 미국이 중국이랑 관계가 멀어지고 중국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 안 놔주니까. 안 놔주니까. 근데 그러겠냐?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그 부담감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2012년, 13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제 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작년 여름이 되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야, 중국 손볼 수 있네. 중국 저렇게 해서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다음에 손을 본다. 손을 보고 있네. 그리고 손 보면서 미국이 이기고 있네. 그렇죠. 이기는 느낌을 가진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작년 여름쯤 돼. 일반 우리 자유시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요새 들어서 또 뭐야 그 저기 뭐야 그 작년 겨울부터 이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그 탄핵 난동 벌리는 거 보면서 야 민주당 놈들 해도 너무하네. 아, 얘들은 3년 동안 탄핵만 하는 놈이네. 그렇지. 그것도 김무성보다 더 악랄해. 그것도 그 뭐 김무성은 그래도 한 3개월 했어. 얘들은 지금 36개월 하고 있어. 그러고 적응 못하고 부패한 관료들 사서 꼬셔가지고 그 부풀려가지고 그다음에 뭐 NIT다 뭐다 뭐다 해가 집요하게 NIT. 글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했지. 사람들이 근데,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 이게 자유보수 진영이 있고. 친중 PC 좌파 진영이 있어갖고 이 둘이 지금 정치 내전을 붙고 있네. 사람들이 뭐. 그거를 어렴풋하게 느껴요. 우리 자유시민들이.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도 뻥 터졌잖아요. 네 번째 뭘로 그렇죠. 그 뭐 이란 이제 그 오바마가 엄청난 사실은 특혜를 주면서 그 현금만 몇 억불 줬잖아요. 몇 억불 줬죠. 그다음에 네, 그리고 200조를 예, 200조를 자산 동결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근데, 이라크의 이란을 끌어들이고 예, 예, 코 안 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그 거기에 아주 그 저기 석유하고 그다음에 인종 그 저 뭐야 저 순위파 예. 저 시아파 갈등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실질적인 중동의 1인자가 된 솔레이마니를 근데 개잡듯 죽여버리니까 참살이죠 뭐 간단하게 네. 그냥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핵협정 깨버리고 솔레이마니 죽이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주 나는 낫죠 중국은 날 뿐만 아니라 유가가 안 움직여 유가가 안 튀어 그러니까 미국이 딱 보여준 게 뭐냐면 이 미국 자유보수 진영이 야 우리 셰일 혁명에 의해서 세계 석유 안보 질서 들어왔다는 게 무슨 건지 너희 이제 좀 봐봐 하고 한번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한 거예요. 딱 보여준 게 이게 석유 안보 질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 그냥 파리 잡듯이 문질러 죽여도 이제 유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나토가 그냥 바로 적응을 하죠. 깨갱하죠. 서유럽이 깨갱한 거지. 아이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시민들이 목도를 해왔잖아.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무슨 외신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고 눈에. 그래서 야 이제 세상이 참 근본적으로 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중앙하고 이 한국당 같은 야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나쁜 건지 아니면 바본지를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제가 네. 조선이나 중앙 같았으면은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탄핵 과정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네, 네. 그 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말하자면 격돌을 보고 있으면 그 승패와 그다음에 네. 그 무역 전쟁이든 지정학적인 뭐 갈등이든 뭐의 구도는 그렇게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파이널 그 네. 승패가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나는 굉장한 기회 요소들을 타진을 할 법한데
아예 그거를 추적을 안 해요. 외면하죠. 외면하죠. 예. 은폐합니다. 은폐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외면하고 은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예, 근데 저기 뭐야. 트럼프 탄핵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초점을 흐려버리고. 초점을 확 흐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뭐 국민들은 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예. 어제 보도 내용하고 예. 한 2, 3일 뒤에 보도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어도 국민들은 그 인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풀어매겨주는 뉴스나 보고 니들은 판단력 마비시켜. 그게 조선과 중앙과 이자들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되면은. 뭐 선거다 있다. 뭐 때가 되면은 줄 세우고 정치 공작하고 줄 세우고 일정한 그 뭐야 네. 판정자가 되려고 그래요. 정치 공작하는 거요? 공작이죠, 그건. 공작이죠.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정치 공작소 조선일보, 그렇죠. 정치 공작소 중앙일보, 정치 공작 파트너 조선중앙. 그렇죠. 지금 그 동안은 지금 보니까 동안은 이제 찬밥 취급되고 있어. 그 핵심 코어에 못 들어가 있어. 네, 예. 그래서 그런가? 동화가 가끔 널뛰다가 올바른 소리 써요. 아,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그 깊이 관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동화도 좀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 때 정확히 얘기하면 조중동입니다. 그런데 조선 중앙은 이게 유턴이 안 되는 뭐 조선 중앙은 유턴 안 돼. 근데 동화는 먹고 살려면 유턴하면은 유턴하면은 대박이죠. 대한민국 최대 보수 유까지 되죠. 그렇죠. 아마 내가 보니까 동화 경영층에 그 실행할 힘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영층이 그런 결심했을 때 그거를 마찰 없이 실행해낼 수 있는 그 편집국 체제가 짜였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해보시라고. 최소한 30만 부에서 50만 부는 가져와서 조선일보를 넣는 건 알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데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네. 둘이 다 돼야 돼. 그 오나 쪽이 그걸 결집을 해야 되고 네. 편집국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 내부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언론의 기자들이 또 네, 그거야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아니야 큰 문제예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까? 골로 가요. 네, 골로 가요. 그래서 준비 안 했다가 했다가. 아, 준비 안 했다가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근데 뭐 아, 보통 흉악한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 근데 지금은 예.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예. 워낙 커가지고 끝물에 걸렸다 골로 간다니까. 아 끝물에? 독사가 독이 올라 있잖아. 물리면 골로 가는 거요. 지금 이제 전선이 많아졌잖아요. 전선이 있고. 아니 전선이 많아졌어도 내가 당할 확률이 1%만 돼도 나는 그 1%에 해당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의류같이 겁이 없는 사람들,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너 개겨봐라. 나 뭐 가다가 뭐 내가 테러를 당하든 뭐하든 나 살만큼 다 살았고 뭐 애들도 다 독립했고. 겁날 거 없어. 겁날 거 없어. 그냥 개기다 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지 마. 몰라. 네. 우리 조 박사님 안 그러지. 아 나는, 저도 마찬가지. 나는 좀 그래. 뭐. 그 이제 또 이제 정치권 이제 줄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공작인데 네. 이걸 뭐 이야기하면은 말로는 뭐 또 미사일 겁니다. 통합인데 보수 통합 혹은 뭐 혁신 통합 뭐. 나 정말 웃겨서 그 통합이라는 두 글자가. 예. 통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박 대표님 또 그 표현 잘하는. 아니, 예? 나 통합 좋아해요. 보수 통합하면 좋지. 근데 통합하자고 깃발 든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예, 예. 야, 니들이 통합의 리더가 됐다는 건 증명한 적 있냐? 누가 권한 위임했나? 아니요, 권한 위임 안 해도 니들의 관점, 식견, 결기를 보인 적 있냐? 그렇지. 그 통합 깃발 든 사람들, 되게 이제 사탄파 아니에요, 사기파. 예, 예. 이자들을 제가 거의 간첩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니 박 대통령 2016년 말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박 대통령을 곱게 퇴임하면 한 500만 표, 1000만 표 끌고 다니는 1인 정당이야. 그럼 양긴 모시고 살던 것도 세월이 빡빡했는데. 맞아요. 이제 박근혜란 인물을 모시고 내가 김무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조선일보 코아라 그랬을 때. 박근혜란 인물을 모시고 내가 상황으로 모시고 20년을 앞으로 살아야 돼. 아유 저 여자 건강도 좋아서 20년은 상황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 봐가지고 미국에 여기 그 미 대사관 나와 있는 애들이랑 눈으로 짬짬이 한 다음에 칼짝 꼽아서 그냥 찔른 거예요. 등 뒤를. 그렇 등 뒤를 찔렀죠. 그게 2016년 겨울 상황입니다. 근데 등 뒤 찔르면서 이제 딱 이제 멋있게 그림은 그렸지. 이제 인격살인 해가지고 탄핵시킨 다음에 반기문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불구가 돼버리니까 무력화되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놓고 조기 대선 들어가서 반기문 당선시키고 반기문 바지사장 딱 내세워놓고 개헌한다. 뭐 그림은 반기문 되네. 요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무슨 알펜시아 평창 거기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들 불러다 놓고 뭐 평화 컨퍼런스. 아이 영감 왜 그러시나. 아이 반기문 씨 여기 나오셔 그냥. 내가 여기 탄핵 다이제스트에 귀하 얘기도 써놨으니까 괜히 그 헛돈 쓰면서 그런 데 가서 평창 같은 데 가서 뭐 외국인들 뭐 노르웨이 누구 뭐 듣지도 못한 듣보잡들이야. 듣보잡들이서 평화 컨퍼런스 한다고 폼 잡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양촌리 커피 한잔 다 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시라고. 아니 나오시라고 좋은 말 할 때. 아니 그냥 쭈그러졌으면 계속 쭈그러져 계시지 뭘 또. 나 참 정치 시즌이라고. 어쨌거나 반기문이 2017년 1월에 주저앉았으면 빠꾸 오라이를 했어야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그거 계속 가면은 문재인 586의 권력 잡는 건데. 조사들인데. 그때 빠꾸 오라이 했어야지.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탄핵 소추했지만 뭐 근거가 이게 부정확한 것 같고 뭐 언론만 좀 다른 것 같고 그 너무 히스테리컬해서 우리 잠깐 이건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헌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원한다. 아 그 조선중앙에 그렇게 얘기하고 아 고용태 같은 얘기 부풀리고 저기 타블렛 PC 부풀려서 이게 우리가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거예요. 또 조선중앙이 그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손석희가 질질 짜면서 제가 잠시 타블렛 PC 가지고 조금 오버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손석희 얼굴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질질 짜면 우리 석희 오빠, 우리 석희 오빠 나도 그랬어.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죠? 한국당 지금 한국당도 그때 바꾸라 하고 그때 새누리당도. 아 그러고 수습했어야지 이 인간들 그냥 일 저질른 인간들이 우리를 뭐 개돼지로 하는 거. 우리 망각증 환자. 우리가 니모야? 니모를 찾아서 그 거기 보면 3초 전을 기억을 못하잖아 물고기들이.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니모냐고. 그 사탄파가 깃발 들고 보수여 통합하라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아니 문재인을 세운 게 당신들인데. 네, 그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개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냐. 그냥 웃고 치워야지 이거 열받으면 혈압 올라가. 그렇죠 맞아요. 그건 이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트럼프 탄핵의 그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 이제 에피소드로 됐죠. 근데 그건 굉장히 큰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탄핵에 성공했으면 봐라 미국인들도 우리의 촛불을 계승해서 트럼프를 탄핵시켰다 이러고서 이제 신문에 다 깔 텐데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깨죽이나 버리니까 조용히 트럼프 탄핵 실패했어요.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제 그것들 참. 이게 사실은 아유. 이거를 이제 조명은 뭐 우리가 뭐 저 제도권 언론에서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조명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우리 자유시민이라도 예. 이 부분의 그 기본 구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미국의 자유 보수 트럼프가 주도를 했죠. 예. 이게 대승리하고 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의 미국의 네. 혁명적 그 진군이 있을 겁니다. 예.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예. 또 민주당 그 타락한 민주당 친중 PC 좌파 폭망은 하는데 이제 폭망의 길에 들어서서 급전지하로 떨어질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뭐 발악 안 하겠습니까? 아니 발악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이번 11월 선거로 이제 뭐 별로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 얼마 전에 또 나왔지만은 하바드하고 중국 네, 커넥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감첩들 이제 줄줄이 잡아내는 거지 뭐. 그 워싱턴 귀족들 그 아래에 있는 그걸 떠받치고 있는 다수의 이제 전문 지식인이라든지 네. 명문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까지 바로 적용을 못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 야권 저렇게 해롱거리고 조중동 저거 거의 저는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상류층이라는 게 이른바 네, 보수도 예.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고 그냥 보수 졸부층, 네, 예. 졸권층, 졸지의 권력 잡은 자들, 졸지의 부잡은 자들, 졸권 졸부 졸권부층인데 이 졸권부층들이 이제 저렇게 사회를 이제 제대로 리드를 못하고 헤매고 있지만 네, 예. 지금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이 범세계적 그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예. 그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예. 우한 바이러스가 이걸 더 가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0일 총선까지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독립유권자로 그냥 확 모여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당의 마음을 못 붙이더라도 독립유권자로 그냥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 있으면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 조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월요일 날 그 오후에 또 하죠. 예. 예, 그 저기 저걸 열죠. 저기 근데 이제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 예. 이거를 정당 정치의 혼란과 자유시민의 선택 이렇게 약간 두리뭉술하게 표현했지만 하지만 유의미한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많이들 오세요. 아직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 예. 마스크 쓰시고 많이 예. 오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010-3330-1142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예, 예. 발제는 이제 조 교수님이 위중 문명 전쟁과 한국의 정당 정치. 그다음에 저는 이제 친중 연구 분단 세력 퇴출 전략. 이 친중 연구 분단 세력의 코어가 누구냐? 조선중앙 김무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중앙은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는 비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선거법에 안 걸리고 네, 예. 김무성은 자기가 후보로 안 나서겠다 그랬으니까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네, 예. 맞죠. 나머지 사람들 거론하고 싶은 사람 많지만 실명 거론하면 이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잘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친중 연구분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토론해 주시는 분은 이제 정규재 베넷마크 대표 또 최인식 자유통일당 창단준비위원장이 하셨고 다른 분들도 여러 번 오퍼를 했지만 잘 오퍼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선거법 문제도 있고 시즌이니까 그다음에 시즌이니까 욕심 좀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 당사자니까 예, 예. 이런 뜨거운 주제를 토론하시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서 예. 제가 다시 한번 정규재 대표님하고 최인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흔쾌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화끈하게 해보자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70일 동안 이 정치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무조건 통합. 나도 닮아간다. 그럼 망하는데. 그거 아니고. 독립유권자들이 네트워킹 쫙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교수님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예. 어저께 제가 동작을 나경원 예, 예, 예. 선거고 가서 우리 모임했는데 한 20분 나오셨고 예, 예. 교수님들이 세 분이나 있고 그중에 두 분이 정교모 멤버더라고요. 와, 우리가 지금 다 자, 이야기 좀 하고 있어. 잠깐만 이거 뭐 우리 박원순이 우리 쉬고 왔어요. 박원순이 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교모 같이 하고요.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어저께 교회 쪽에서만 한 10,000부 주문 받았어요. 교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철 차고 5,000원씩 내고 패철 차고 움직이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한 50,000명, 100,000명 생기면 그걸 이제 그 후에 한 3월 초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10,000명만 모여도 예, 예. 이 한국당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르죠. 태도 달라집니다. 네. 아니 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네 그리고 예 한국당 태도 달라지고요. 공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쟤들이랑 원수져가지고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쟤들이랑 원수 안질 방법이 뭐냐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우리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갔는데 아 뭐 이런 거에서 정당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박 대표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무슨 다른 좋은 전술을. 그래서 내가 저한테 필요한 무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하신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 10,000명 50,000명 모이면은 그게 걸어다니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걸어다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혁명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무기요. 아우 네. 오늘 말 좋네. 걸어다니는
혁명, 걸리다니는 무기. Walking revolution. 아, walking revolution. Revolutionary. 아니요, walking revolution. 혁명 okay. 자체가 걸어 다니고 있어. 맞아. 네. Walking weapon. Walking weapon.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이거 아까 공명선거지원단이 자유한국을 만들어냈는데 요새 자유한국당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번 버전은 자유통일한국으로 이 책 이름을 여기를 바꿨고요. 자유한국이 아니라 자유통일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그 네이비블루 청색계통으로 바꿨습니다. 어쨌거나 만 원에 무료 만 원에 50권 예. 택배비 포함 그 딱 인쇄비랑 물류비 나와요. 그 다음에 5만 원에 400권 한 박스인데 저희가 이제 회비도 이제 저희 단체는 그동안 쭉 걷고 그래서 제가 적립 군자금을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 그 멤버들이 그 이 우한 바이러스 이 흉악한 시절에 내일 다섯 갠가 텐트를 쳐요. 그 광화문에서부터 예. 쭉 덕수궁 서울역까지 그래서 그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가서 배포하시라고 예, 예. 제가 매주 이걸 2만 권씩 불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건 공짜. 야. 현장에서. 그럼 이제 현장에서 받으시는 분 중에 이거 보면 책값도 있고 이거 싸구려가 아니니까 예, 미안해서 예, 예. 책값 쓰시라고 또 돈도 내. 그럼 이제 그 돈은 저희한테는 안 오고 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활동가들 그분들 다 버젓한 분들이에요. 다 저보다 재산 많아 사실은. 저는 망해서. 세상에. 근데 어쨌거나 그분들도 이제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서 계속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현장에서 한 다섯 분씩 해서 텐트 하나 맡고서 고생을 하셨는데 아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뭐 책값으로 받은 게 한 그래도 이거 이 책값 받은 게 한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 활동비로 쓰시는 분들이거든 그렇죠. 그거. 좋죠? 좋죠. 야, 그리고 그래서 그 현장 예예 예,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그렇죠. 그 자기의 그 흥. 그 응?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렬 소명 소명의식 뭐, 의식 정렬 예. 그게 이제 이 사는 의미고 사는 재미고 그럼요 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아 그냥 나라가 지금 사실은 우리 우파 세력의 분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예? 타락과 뭐 업무 때문에 만들어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존망의 위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거 이제 그 얘기를 기회로 삼아야죠. 기회로 삼아야죠. 네, 우리가 각성하고 조직화되는 기회로 그리고 삼아야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수혁명도 사실은 야, 야. 저변을 다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도 이건 이제 저변을 다시 까는 그럼요. 거고 아니 60항쟁 때 87년도에 다 넥타이 부대 그가 제일 적극적입니다. 그때 네. 과장, 부장 했던 사람들. 현장으로 가자. 현장으로 가자. 삶의 현장으로 가자. 거기서부터 혁명이다. 걸어다니는 혁명. 네. 내가 걸어다니는 혁명이다. 내가 걸어다니는 혁명이다. 내가 걸어다니는 무기다. 무기다. 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텐트가 이제 쭉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는데 그 텐트가 예를 들면 서울 북동 권역. 네. 뭐 서울 남동 권역. 예. 서울 무슨 저기 뭐 저기 그 북서 권역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권역별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텐트를 하나씩 이제 운영을 하세요. 그런 이제 저희가 지역 활동가라 그러고 예, 예. 권역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선거구별로 조직이 이제 또 갈라져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지역 활동가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010-3330-1142 예, 예. 여기 오시면 형님 아우 언니 동생 많이 만나시고요. 예? 저기 뭐야 그 아주 그 아주 그 끈끈한 고립돼 있다가 이제 활기차게 사람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예. 이왕 광고한 거 마지막으로 그 탄핵 다이제스트 요 책 요거는 이제 그래도 만 원에 뭐 15권 12권 이러니까 15권 이러니까 싼 책 아니거든요. 싸죠. 싼데 싸놓고 길에서 뿌리는 아, 책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한테 주는 책이에요. 문맥이 있어야 돼.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눠줘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아니 그 집에 제일 좋은 방법 고등학생들이나
아, 사실은 이제 사춘기 조금 지나가면은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직장에 다니는 아, 자제분 또 형님 뭐 아우 동생 언니 뭐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야 1,000원 내봐 1,000원 내봐 아 1,000원 있으세요 혹시? 그럼 이제 이 책은 딱 뒤로 감추고 1,000원 받은 다음에 그렇죠. 나 1,000원만 좀 줄래? 그렇지.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는 광화문 나갑니다. 네, 12시에서부터 2시 사이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직고 가기. 네. 예. 동아일보 앞에서 조그맣게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예. 주도하니까 제대한 한국당 오상종 대표나 또 장다랑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도하니까 가서 얼굴 비치는 거죠. 마이크 한번 잡고. 그래서 부탁드리면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 배려를 베푸셔서 어차피 그쪽은 그 마이크 달린 데서 북쪽으로 단상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북쪽으로 스피커를 높이시고 저희가 있는 남쪽으로는 저희 돈 없어서요 스피커 출력도 조그만 거 쓰고요 저희는 타워 크레인에 그런 거 못 세우거든요 저희 그렇게 나쁜 소리 안 하니까 저희 쪽으로는 좀 출력 좀 낮춰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한번 부탁드려서 그런지 전주가 아주 좋았어요. 그나마. 아 그래요? 이번에 조금 더 낮춰주시면 정말 제가 필생의 동지로 모시고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낮춰주셔서 이번 주도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